초 43대 왕 부추는 초나라 마지막 왕이다. 기원전 224년 진나라 장군 왕전이 공격하고 초나라 장군 항현이 전사한다. 진나라 장군 왕전 목무가 초나라 수도를 함락한다. 부추는 포로가 되고 초나라는 멸망한다. 초나라 의제는 제위 기원전 208년부터 기원전 205년까지 3년간 명목상의 초나라 군주가 된다. 부추의 서자로서 초나라 멸망 후 양치기를 하면서 숨어 살던 그를 항량, 송이가 초 회왕으로 옹립하고 서초패왕 항우가 섭정을 한다. 초나라 송의 대장군은 항량의 조카인 항우에게 죽는다. 기원전 205년 항우가 떠나라고 재촉하자 침성. 호남성 치면으로 가는 도중 강을 건너다 항우가 보낸 자객에게 살해된다. 조선 때 김종직의 조의제문에서는 세조의 반정을 초의제에 대한 항우의 쿠데타에 비유해 무리를 빚는다.